보험계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1세트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제 박정근 선수 뭔가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세트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 0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두 선수의 2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박정근 선수는 이제 뱅크샷 시도죠. 예. 오늘 두 선수의 맞대결은 1, 6, 9 포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대회 팀리그 때의 포메이션이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뭔가 1세트의 그 마지막 순간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내기 위해서 뱅크샷 시도를 해봤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근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네. 지금도 한 5초 남은 상황에서 샷이 나갔던 장면이었죠. 뒤돌리기 3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1대 0. 그리고 이 응우엔 푸엉린 선수의 경우에는 1세트 후반에 이제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박정근 선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초구 실패 이후에 또 이런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푸엉린 선수가 또 2세트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지금 뭐 점수가 나왔습니다. 두 공이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더블 쿠션. 그렇지만, 네. 함정이 있었네요. 약간의 회전량.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회전이 전달이 조금 됐더라면 거의 무조건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예. 네. 멀리 있는 공을 강하게 대외적으로. 이 두께에 맞으면 진행이 되지 않죠. 네. 코너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요. 내공이 딱 붙어 있는 또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스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코너를 돌려낸다는 게 결코 쉬운 공격이 아니죠. 아직 2세트의 득점은 없습니다. 박정근 선수. 박정근 선수도 한번 뭐 이렇게 1부 투어를 지금 뭐두 차례 뛰고 있기 때문에 아우, 깔끔한 득점. 네. 뭔가 변화를 조금 더 꾀해 준다면 충분히 이제 상위권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평균 득점으로만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대회마다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예. 네, 당구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선수 생명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와, 여기서 길게 뱅크샷 시도. 그렇지만 조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뱅크샷 정말 잘 풀어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각을 한번 뽑아내보려고 했는데 내공의 위치가 워낙 출발부터 짧은 쪽이다 보니까 각도 형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 0이고요. 최대한 몸을 뻗어서 앞 우선 두께 돌리기. 상당히 좋았고요. 바로 맞아도 됩니다. 네, 네. 득점 성공.
지금 배치에서 그래도 가장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라인을 잘 찾아냈고요. 예. 지금 원뱅크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거리가 좀 상당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합니다. 아,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거리가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박정근 선수가 예민하게 구사를 한 게 아니고 아주 두꺼운 두께로 테이블을 또 타고 가는 뭔가 기술을 한번 써봤죠. 예. 그렇지만 원했던 두께보다는 얇게 맞았어요. 아, 여기 맞고 난 이후에 내공이 또 점프가 되는 네, 장면이 나왔네요. 생각했던 거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정근 선수 고민이 좀 많아지죠. 맞습니다. 점수는 3대 1이고요. 자,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아하, 앞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세트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공타 이닝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응웬 펑린 선수. 네, 네. 뭔가 원뱅크 공격이 어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는 원뱅크. 네. 그쵸, 이렇게 거리가 짧은 상황이면 거의 무조건 득점이 되는 좋은 배치였죠. 두 점을 보태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얇은 두께로 나가는 각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준비합니다. 길게 시도하게 되면 조금 위험이 생기는데요. 네, 얇게. 얇은 두께. 빨간 공은 그대로 빠져나갔고요. 네, 네 좋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박정근 선수. 지금 득점도 너무 좋았지만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아래쪽에 지금 두 공이 또 잘 모였어요. 예. 여기에서 뱅크샷으로 시도하는 조금 정확한 라인이 필요한 플러스 3 뱅크. 득점이 됐네요. 들어왔습니다. 네네. 빨간 공에 먼저 맞으면서 이후에 흰 공에 맞았습니다. 흰 공의 움직임이 거의 뭐 잘 보이지 않는. 네. 네, 이 순간 맞았네요. 약간의 움직임. 네. 자, 이러면 이제 기세를 탈 수 있는데요. 좁은 공간 옆돌리기. 네. 장타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대 3. 현재 2세트에는 차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옆돌리기 연결도 너무 좋았고요. 예. 출발되는 위치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해결을 잘했습니다. 지금 뭐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진행시키면 충분히 또 득점 가능한 뒤돌리기 득점. 네. 연속 7득점입니다. 박정근 선수 평상시 스타일이라면 또 시간을 상당히 충분히 많이 쓸 박정근 선수가 뭔가 지금 템포를 올리고 있죠. 네. 오히려 고민의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사이에 지금 계속 연속 득점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도 뒤돌려치기로 한 점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9대 3. 이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박정근 선수가 많이 달라진 점 같아요. 네, 그렇죠. 대회전이에요. 내공과 하얀 공과의 키스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빼내고
지금 뭐 빠질 데가 없는 진행이죠. 네.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득점 뒤쪽으로 너무 잘 맞았어요. 예. 네. 만약에 그대로 맞고 들어갔다면 다음 공격이 조금은 또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코너까지 돌면서 빼줬습니다. 빨간 공이 먼저 맞는 순간에 이제 키스가 나면서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 지금은 뭐. 한 번 더 대회죠. 그런데 빨간 공이 이거. 자, 컨트롤이 좀 잘못됐죠? 아, 네. 아, 여기서 연속 10득점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뭐 대회전으로 구사를 하게 되면 빨간 공이 저 위치로 거의 내려가는 예. 코스거든요. 조금 더 얇게 끌어주거나, 네. 뭔가 이제 변화를 살짝 더 줬어야 되는데, 아, 지금 놓치는 장면은 또 아쉬운 장면이고. 그리고 또 응우엔 푸엉린 선수는 공이 모여 있습니다. 네. 되돌리는 뱅크샷. 아, 지금 뭐. 많이 띄우지 않고. 네. 여지 없습니다. 지금 푸엉린 선수는 상대가 9득점을 연속해서 올리면서 쉬고 있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정말 푸엉린 선수의 장타가 매 세트마다 예. 나왔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뒤돌리기 네. 빠질 틈 좋아요. 없습니다. 전체 지금 뭐 평균 득점만 보더라도 푸엉린 선수가 훨씬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고요. 득점이 나올 때 몰아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장타 부분에서도 푸엉린 선수가 박정근 선수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박정근 선수가 6.0%, 그리고 응우엔 푸엉린 선수 7.7%. 사실 1% 차이더라도 장타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예요. 맞아요. 아, 지금 빗겨치기 공략이었죠? 네. 좀 더 짧은 쪽으로 각도 형성이 됐으면 무조건 득점인데, 자, 집중력이 또 살짝 흐트러진 모습이고요. 넉 점차 앞서가고 있는 박정근 선수고요. 옆돌리기. 네. 흰 공은 처리했고, 짧게 갑니다. 네, 득점. 어우. 박정근 선수. 조금씩 경기 또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왔을 때 2세트를 어떻게든 따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1세트 초반만 해도 너무나 좋았던 또 박정근 선수였는데 예. 아, 1세트와 같이 멈추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11-6이고요. 이러면 빠집니다. 네. 역회전 사용을 하고 좁은 각 옆돌리기 네, 시도했는데 하, 조금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이 두께에서는 사실 회전량을 굳이 역회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처음부터 좀 더 각도를 좁혀주는 득점을 노려봤는데 아쉽게 됐고요. 뒤돌리기 대회전. 아, 네. 노란 공을 찾아갑니다. 11-7. 지금 이 대회전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죠. 빨간 공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좋은 코스 진행도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점수가 나는 패턴을 보면은 1세트의 흐름과 약간 비슷해요. 네. 되돌리기. 오. 득점이 아닙니다. 네. 득점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는 박정근.
지금은 평범하게 좀 밀어주다가 오히려 실수가 됐던. 예. 좀 더 끌림만 유지가 됐더라면 또 득점 라인으로 충분히 진행이 됐을 텐데.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에 이제 판단해서 오는 이제 착오들이죠. 그 사이 박정근 선수 5 쿠션으로 한 점 더 보태고요. 12대 7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조마조마해요. 네. 네.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항상 그런 바람이 있는데. 좋습니다. 네. 예, 득점. 아, 지금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한 게 아니고 확률을 좀 더 키우는 시도였죠. 네. 아, 이 순간에 좀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해봤어요. 중심 아래 당점에서 얇은 두께,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한 횡단.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크게 돌렸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네. 그러면 득점이 되죠. 네. 3점. 2세트에는 14점까지 먼저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지금 한 점 한 점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좋은 지금 박정근 선수. 예. 그렇죠. 이런 모습을 박정근 선수가 보여줘야 응엔 푸앙린 선수도 오늘 사실 쉽지 않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죠. 박정근 선수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자, 지금 하얀 공 쪽을 보고 있는데 아주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할지 아니면 스피드를 조금 이용해서 복합 횡단으로 진행을 시킬지. 네, 그냥 아주 얇은 두께. 그렇지만 부족하네요. 네. 앞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뭐 얇은 두께만 가지고도 사실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정말 최소한 저 하얀 공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쿠션의 반발력을 살짝 더 이용할 수 있는 당점 사용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해봤는데요. 출발과 동시에 내려가는 진행. 조금 운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자, 이렇게는 뭐 득점이 되기는 쉽지 않았네요. 마무리를 조금 빠르게 지어줘야 되는데 빨간 공 뒤쪽으로 지금 빼내서 다시 되돌아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빨간 공을 바로 치나요? 그대로 흰 공에 맞습니다. 네. 저는 하얀 공을 먼저 공략을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뒤쪽에 있는 빨간 공 대회전을 시도했네요. 네. 일단 박정근 선수도 14점에서 한 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좀 뭔가 마무리가 또 깔끔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트를 맞이했을 때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붙어 있는 공. 살짝 떴어요. 반대로 응우엔 푸앙린 선수도 지금 7점에 오랜 시간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 5이닝부터 계속해서 공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두 번째 세트는 사실 가져오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빨강공 쪽을 겨냥을 하고 있고 횡단입니다. 오, 내려가긴 했는데 빠져나가죠. 아, 지금 하얀공 쪽으로 원뱅크도 가능해 보이고 여러가지 선택 방법 중에 굳이 내 공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네, 지금 선택을 해서 시도를 했죠. 말씀해 주신 대로 가까운 쪽에 지금 이 공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뭐 3뱅크로도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또 마지막에서 뭔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 이 점수도 일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세트 초반부터 중반까지 두 선수 모두 다 참 감이 좋았었는데 지금 세트 막바지에 접어들어서는 두 선수 모두 다 같이 또 헤매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특히 폭린 선수 같은 경우 어제와 같은 완벽한 컨디션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경기 초반부터 실수하는 장면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박정근 선수에겐 이런 상황일 때가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오, 지금 득점이 좋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어, 이번에도 마지막 샷 바로 전에 또 부저가 울리는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리버스로 어, 내공의 속도 제어를 잘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회전량 전달 잘 됐습니다. 예. 아홉 번째 이닝에 한 점을 추가하면서 2세트 15대 7로 박정근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